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주 땅이 넓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중부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토네이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 중부에.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는 플로리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조지아, 그 다음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스 캐롤라이나, 이런 부분까지 큰 피해를 입혔던 헬렌이라는 그런 허리케인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미국 방송들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제 플로리다에 접근하고 있는 뭐 아마 5개 단계로 허리케인을 평가하는 모양인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이제 강도가 센데 어떤 방송에는 카테고리 4또 어떤 방송에서는 카테고리 5 이렇게 이제 세기를 표시하는 그런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의 템파란 도시가 아마 플로리다 내에서 2위 나오고 아마 3위 정도 많은 인구들이 집중해 사는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가 길쭉하니까 그 왼쪽에 동부 해안에는 대단히 아름다운 그런 해변이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섬들도 많고 이제 거기에 등급으로 보게 되면 5등급 혹은 4등급으로 그렇게 간주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런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템파 지역을 통해서 이 플로리다 주위를 관통하는 이제 그런 태풍 폐해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많은 방송들이 실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상시하게 한세개 주제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미국은 땅도 크지만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역대급 그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불과 한 1, 2주 전에 헬렌이란 그런 허리케인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동일 지역, 특히 플로리다 주의 동일 지역에서 큰 피해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게 되면 허리케인 밀턴 지금 다가오고 있는 4등급의 강력한 폭풍으로 플로리다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고 몇주 전에 있었던 허리케인 헬렌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아직 회복 중인 플로리다 주의 이번 주 추가적인 폭풍 해일과 홍수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이 치게 되면은 스톰 서지라는 표현을 써대요. 그러니까 이 해일이 발생해 가지고 뭐 10피터 이렇게 1피터가 되게 30몇 센치지 않습니까? 30점 얼마일 겁니다. 그럼 10피터면은 수위가 3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집들이 많이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잔해들이 2주 전에 헬렌이라는 그런 허리케인 때문에 어마어마한 잔해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강한 바람과 폭우가 휘몰아치게 되면은 그 잔해 자체가 마치 미사일처럼 그저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요일 이른 아침에 지금 이제 미국이 화요일이죠. 5등급 폭풍으로 강도가 약화되었고 풍속이 최대 155 mph 시간당 마일을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밀턴은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2시 현재 플로리다 템파에서 남서쪽으로 약 585마일인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에 아마 그 지역을 강타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전했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바로 집을 떠나서 피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아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저 미국에서 이렇게 자연재해를 보게 되면은 어디에 사는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은 되게 지진이 많고 또 화재가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만 또 플로리다는
허리케인 피해가 많고, 또 텍사스처럼 이렇게 걸프만의 그걸 이름들 걸프 오브 멕시코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예, 거기도 이제 피해가 많고, 또 중부는 예, 토네이도 피해가 많고, 그 다음에 동부 해안은 또 허리케인 피해가 간혹 뉴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부 해안 쪽으로 밑으로 내려올 수도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페이스북을 보면은 가끔 이제 은퇴하신 분들,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뉴저지가 이제 세금 부담이 크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니까 플로리다에 집을 구해가지고 가끔 이제 은퇴하신 한인 동포들 가운데 뉴저지에 내는 세금 정도로 플로리다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신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인이 은퇴한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역을 선택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연재해 문제지. 뭐 이런 허리케인 같은 게 덮쳐가지고 집이 침수당하게 되면은 전번 헬렌이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도 특히 이제 애쉬빌이라는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피해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에 드는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고스란히 이제 재산을 날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처럼 이렇게 생활비도 싸고 날씨도 좋고 세금 부담도 적고 예. 그리고 이제 아마 플로리다가 정치적으로 약간 공화당 성향의 그런 성향이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플로리다의 주거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 플로리다 이름도 올랜도인가 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지 선택을 할 때, 예, 언젠가 오래전에 같이 교회를 다니신 분도 한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검토하다가 플로리다에 최종적으로 거주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옮기신 분도 계신데, 그분이 이제 피해가 없을까 걱정돼서 이제 별 문제가 없냐고 이렇게 연락을 오늘 아침에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연재해라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은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죠. 가끔 이제 우리도 폭우와 지가주 1900 아마 60년이 사라오 피해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예. 그런데 비교적 그런 자연재해가 조금 덜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주거 지역을 선택할 때 미국처럼 이렇게 광활한 데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피해가 없이 허리케인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미국 신문이나 방송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허리케인 보도를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안전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니까. 감사합니다.